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좀 많이 무거운 주제, 가족들하고의 사이가 복잡한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아버지 고스트라이터 노루토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왔다. 츠쿠모 카즈키입니다. 카즈키는 전직 소설가지만 사실은 본인의 명의로 낸 책이 없고 전부 아버지의 명의로 책을 써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대필자로 신분을 숨겨온 채 글을 써온 것이죠. 카즈키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 쓰는 것에 재능이 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칭찬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아버지 측에서 악용. 그 엄청난 지필 실력을 이용해 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강제로 소설을 쓰게 하였고 카즈키의 명의관이 아버지의 명의로 베스트셀러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 아키츠키류의 커밍아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대필을 그만두고 아이돌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에서는 모르지만 사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돌 시라세 사쿠야입니다. 펀치한 키, 완벽한 몸매, 외모까지 치바사 내 왕자님 캐릭터로 통하며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누님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아이돌. 만남, 마음의 만남 카드와 사쿠야와 마미미의 훌쩍 여행 카드에서 애정결 PB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은 SSR, 담백의 보더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사쿠야의 가정사가 나오는데 본인은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하며 아버지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누군가랑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네요. 가정사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해진 아이돌 카자노 히오리입니다. 8항 중 일부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꽤 무거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히오리 역시 그 편에 속하는 편.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인게임 커뮤니케이션의 언급 헌만의 이야기를 보면 히오리는 현재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다고 하며 공식 가이드에서는 자취를 하고 있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로 멀리서 히오리를 지원하며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언급은 없지만 어릴 때 평범한 여자아이였던 히오리가 이런 엄격하고 타인에 대하는 게 딱딱한 아이가 된 이유가 가정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성격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혼 혹은 모종의 사정으로 다들 떨어져서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무거워진 아이돌 키타자와 시오입니다. 시오는 평부모 가정으로 아버지가 모종의 이유로 사라져서 어머니 혼자 단신으로 시오와 동생인 리쿠를 키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며 인게임에서도 그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시오랑 리쿠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호미스 블루밍 클로버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마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 어째서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시오는 점점 성격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돌이 된 이유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현실적이며 꿈이 없는 이유일 정도로 어둡고 다른 애들에 비해 빠르게 철이 들었을 정도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동생이랑 어머니를 미소 짓게 하고 싶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죠.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를 가진 그녀, 키사라기 치아야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치아야의 가정환경은 앞에 설명한 아이돌들보다 더욱 최악입니다. 부모님은 이혼, 어린 시절 자신의 유일한 관객이었던 동생의 죽음. 너무 어릴 때 불화가 겹치고 겹쳐서 당시에는 어둡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언제나 고독하게 지내왔고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는데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과 크루이 사장의 뒷조사로 치아야의 죽은 남동생 키사라기 유후에 관한 기사가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이걸 보게 된 치아야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잡지 표지에 적힌 단어는 너무나도 처참한 과거, 동생의 사고사, 양친 이혼, 가정 붕괴, 동생의 죽어도 외면했다로 너무 처참했으며 그 후로 28에서 21화까지 완전 암울했으며 당시 애니메이션 녹음 현장도 처참할 정도로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마스 시리즈는 가족관계가 밝거나 형제자매가 같이 아이돌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가족하고의 사이가 안 좋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는 아이돌도 있습니다. 가족인 사망 혹은 가정의 불화로 성격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카즈키처럼 아버지한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어릴 때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면 성격이 변하거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 경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많이 어둡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가족관계에 복잡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